지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지수 부등식인데 지수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번에 한 거랑 거의 문제풀이 스타일은 똑같거든. 근데 그냥 딱 하나 차이는 미실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미실보다 크면은 뭔가 그대로고 미실보다 작으면 반대다. 뭐 요거 하나 빼고는 방정식 파트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방정식 했던 내용 뭐 그대로인데. 그래서 이제 지수 함수에서 이제 역시 이두 개를 제일 많이 써요. 근데 이제 이거죠. 이제 부등식. 그러니까 3의 뭐 fx 아이고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3의 fx가 뭐 3의 gx보다 크다. 근데 이때는 미시1보다 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이거를 따라간다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 미시1보다 이렇게 작으면 미스 맞춘 거지. 이 지수의 관계는 이거랑 반대다라는 거죠.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또뭐 치환해서 2차 부등식으로 바꾸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또뭐 3번이 좀 어려운데 3번은 이렇게 밑이 안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밑이 막 밑이 안정해져 있고 이걸 풀래. 그러면 이 밑에 따라서 얘네 둘의 관계가 이거일 수도 있고 이거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밑이 확정이 안돼 있으면 이렇게 나눠서 할 수밖에 없어. 밑이 1보다 큰 경우와 밑이 1보다 뭔가 작은 경우를 이렇게 나눠서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게 약간 귀찮죠, 스타일은. 그래서 부등식은 방정식이랑 전체적으로 계산 방법은 비슷한데 미시1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최대 최소랑 부등식은 미시1보다 크냐 작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수학에서. 아, 모든은 아니고 지수로구에서. 자, 보자 한번. 그래서 일단 밑을 맞추고 뭔가 하는 건다 똑같아요. 그래서 1번인데 1번은 뭐 이렇게 이제 밑을 맞추는 작업을 먼저 하는 거죠. 30이라는 게 2의 5제곱이에요. 그럼 2의 5제곱분의 1이니까 2의 마이너스 5제곱 한번 쓰자. 그럼 이렇게 되고 이렇게 정리 좀 해주고요. 근데 밑이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이거를 따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1차 부등식 문제로 바뀐 거지. 뭐할게 없죠. 그래서 뭐다 이런 내용이고 뭐 이것도 그냥 이게 5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풀다 보면 그냥 또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가는 거죠. 25는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이 미시 1보다 작으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이거랑 반대다. 반대다.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뭐 이건 약간 2차 부등식으로 뭔가 문제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한다라는 거. 뭐 굉장히 단순하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치환하는 스타일 보자. 이것도 뭐 2x, 그러니까 우리가 뭐 2x, 4x, 3x, 9x 이런 거 나오면 뭐다 치환이에요, 치환. 치환해서 2차로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2x를 t로 치환하자. 근데 항상 치환하면서 얘는 0보다 크다라는 걸꼭 상기를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2 곱하기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는 0보다 크다는 2차 부등식으로 바뀌었네. 인수분해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린 t의 범위에 관심이 없어요.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를 이용해서 x의 범위를 구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 별 내용은 없고요.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밑이 x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부등식은 밑이 1보다 크냐 작냐가 중요한데 확정이 안돼 있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나눠서 푼다. x가 1보다 큰 경우랑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서 푼다. x가 1인 경우도 해야 되는데 x가 1인 경우는 뭐 성립 안 하겠죠, 이거는 당연히. 그래서 할 필요가 없고 x가 1보다 크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이거를 따라가죠. 근데 내가 항상 말했듯이 수학에서 이렇게 범위를 나눠 풀면 이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푼 다음에 얘랑 맞춰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이 식을 만족한 x의 범위는 2보다 크다이므로 해는 x가 2보다 크다. 그러니까 해가 하나 나왔죠. 0과 1 사이면 1보다 작으니까 얘네 둘의 관계는 이거랑 반대죠. 이게 반대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x는 2보다 작다. 그럼 이것도 이제 이게 답인 게 아니라 얘랑 맞춰봐야 된다. 0과 1 이렇게 해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x는 이거다.
그래서 해는 이거 이거나 또는 이거다 뭐 이렇게 해서 풀어주는 거. 아, 그 다음에 뭐 여기 보자. 뭐 이렇게 세 개짜리 이게 뭐 이게 우리가 고1 때 배우죠. 이렇게 세 개짜리 부등식이 나오면 뭐 이렇게 이렇게 연립해서 풀어라. 그때 일단 풀기 전에 3으로 다 맞추자. 그러면 루트 3이 3의 2분의 1이니까 이게 3의 2분의 2니까 2분의 3,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이렇게 풀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거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뭐 밑이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아야 되고 요거는 2분의 3 이렇게.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각각 풀어서 연립해서 범위 답하면 되잖아요. 수직선 단순하죠. 뭐 지금까지 어려운 건 없네요. 그냥 밑에 조금 신경 써라. 이거 어려워. 이거.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거 2x제곱을 t로 딱 봐도 치환해야 되는데 이러면 자동으로 이게 붙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들은 이게 그렇게 막큰 쓸모는 없었는데 이 문제는 이게 굉장히 큰 쓸모가 있어요. 여기. 자,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조금 빨리 바꿀게. 그리고 3의 제곱이 4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모든 x에 대해서 이게 0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t로 바꿨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이 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k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전범위가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완전 이게 여기서 이제 그래서 단순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면 단순 판별식으로 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주면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이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t축, y축. 그러니까 이게 꼭지점이 6, 뭔가 이 값인데 이 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 데나 잡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야. 왜냐면 t가 0보다 큰 범위니까 뭔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 그래프가 0보다 커야 되는데 이 그래프 중에 제일 낮은 게 어차피 이 값이잖아요. 롤러코스터라고 생각하면 돼. 이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 근데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그래프 중에 제일 낮은 게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커지는 거죠. 그래서 k는 18보다 크다라는 거. 근데 이거 이렇게 그림 안 그리고 판별식으로 풀어서 맞은 학생들인데 그거 되게 잘못 푼 거예요. 이게 범위가 들어간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반드시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그냥 이거 신경 안 쓰고 판별식으로 풀었으면 나중에 시험 때 틀려요. 이유가 있어요. 아, 자, 그 다음 보자. 뭐, 이유까지는. 알아서. 자, 마지막 이제 활용 문제네. 자,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25%씩, 75%씩 전자파를 감쇄해 준대요. 그러면 전자파는 25%가 통과하는 거네. 그치? 그래서 처음 세기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한 필름. 그러니까 봐봐. 필름을 한장 깔면은 25%가 통과해. 그러니까 4분의 1이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전자파의 세기를 A라고 하면 한 장을 깔면 이 중에 4분의 1이 통과하는 거고 또 깔면 여기서 4분의 1이니까 제곱이 되는 거고 세장 깔면 또 여기서 4분의 1이니까 세 장. 그러니까 필름의 개수를 N장이라고 하면 여기를 통과하면은 이렇게 N제곱의 전자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처음 전자파의 1024분의 언제 1 이하가 되냐라는 거. 그럼 A가 줄어들죠. 그리고 얘는 뭐 2분의 1의 2분의 제곱이니까 2n제곱이 뭐1024 1000 이거 에우라고 했죠. 2분의 1의 10제곱이지. 그러니까 2n은 10 이하니까 n은 5장은 깔아야 된다. 그림을 활만 설명하면 원래 전자파가 이건데 이게 빡 통과하면 한장 깔았어. 근데 25%야. 25%라는 건 100분의 25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1이 통과하는 거야. 또 여기서 또한 장을 깔면 또 여기서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의 제곱 A가 되는 거죠. 아, 그래서 한장 깔면 4분의 1의 1제곱, 두장 깔면 4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더알 수가 있는 거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수, 함수, 최대, 최소, 방정식, 부등식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로그도 얘랑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냥 대상이 로그인 것뿐이지 문제 푸는 스타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로그 쪽은 약간 개념 설명은 좀 간단하게 하고 그 풀이 집중으로 할게요. 왜냐면 로그도 풀이 패턴, 이 문제 패턴은 똑같거든. 이해 갔나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로그로.